연애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치다 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O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없을 때 그 네, 전제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전제가 일단 돈이 있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치다. O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연애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20대 이제 후반이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돈 없이도 하는 연애가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여유가 있는 상태여야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연인이겠죠. 그 연인한테도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거고 베풀 수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베풀어줄 수 있는 거겠죠. 돈이 없으면 사실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주고 어디를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못 가주는데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 소모라든지 그런 다툼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를 들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치다.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제 주변 지인들을 봐도 그런 연애를 하면서 알바는 바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그 연애 비용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또 싸움도 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좀 돈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냥 밥 먹을 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 먹을 돈만 있으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연애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역시 좀 연애는 좀 그런 쪽에 사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치까지는 그 어려운 걸까요? 아니지만 네네. 네, 그걸 같이 극복한다면 괜찮겠죠. 네, 극복하기까지가 초반에는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지는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로서도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영속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 그건 솔직히 좀 웬만한 천생연분이 아닌 이상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현실에 부딪히게 돼요.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그 관계로 그 순수한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연애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연애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남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돈이 없어도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럼 반대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돈으로 사랑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충분히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시작할 때는 추억이랑 뭐 하는 행동들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연애를 계속 하게 된다면 정서적인 교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두 분 다 반대세요? 네. 일단 이쪽 분부터 좀 간단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는 이유? 먼저 하시죠. 네? 오래 만났기 때문에 감정만 있으면 돈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왼쪽 분은 혹시 다른 이유 있으실까요? 저도 근데 금전적인 게 있어야지만 꼭 그런 데이트뿐만 아니라 그냥 돈 없이도 그냥 돈이 없을 때는 같이 뭐 예를 들어 한강에 간다거나 이렇게 그냥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데이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일단 돈이 없다면 둘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제한되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추억이라든지 뭐 거기서 오는 감정 그 뭐랄까요 그 감정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절대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돈이 없으면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찬성하시는 쪽인가요? 뭐 사치까지는 아니겠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찬성 반대? 가장 기울어지는 아 저는 근데 돈이 없어도 연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사람이면은 제가 돈이 없는 모습도 좋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든데 그거를 넘어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 의견이네요. 네. 돈 제 생각에는 그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되죠. 그 사랑은 그 시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그 사람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사랑하고 싶으면 그냥 실컷 연애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돼요. 그러면 네. 연애를 하면서 돈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 있죠. 근데 그 자기가 벌 수 있는 범위에서 쓰면 돼요. 그렇진 않아요. 반대하는 편이에요. 조금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돈 없어도 충분히 다 만나고 다니니까. 지금 저도 취준생인데 여자친구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감정을 소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연애가 아니라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랑 만날 거면 그냥 빨리 헤어지고 그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연애라는 거는 이제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면 찬성 아니면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당연히 연애를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돈이 없다고 해서 힘들다고 이제 하면은 그건 이제 본인이 그만큼 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금전이 엄청 크게 막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오히려 연애를 하면서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런 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시간이나 내 노력 그런 걸 낭비하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 반대세요? 네. 네, 똑같이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물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내 감정을 할애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에서 또 얻게 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네, 더 동기도 없고 원동력도 없고 네. 사치도 아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네. 라는 느낌이신데 좀 이유를 들어볼까요?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연애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교환? 이런 게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연애라는 게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돈을 써서 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데 이렇게 같이 다니거나 뭐 돈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 사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돈이 꼭 물론 연애를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없어도 연애를 하는데 제약이 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엑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돈이 없다고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할 때 그 자기가 가진 재정 상황 그런 거를 서로 맞춰가면서 여자친구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제 조율만 하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말씀이신데 전 반대예요. 아, 두 분 다 X. 아, 이거구나. 네, 두 분 다 X 하셨는데 똑같이 마지막 이유 부탁드릴게요.
마음만 있으면 솔직히 돈이 없어도 같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반대는 하긴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면 사치라고 느껴지는데 진짜 좋아해서 연애하는 거면 그렇게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사치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을 때도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돈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 낭비 이런 것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연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엑스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고 사치가 아니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돈이 없다고 연애 못하면은 너무 팍팍한 세상이 아닐까요? 그거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찬성하시는 분은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돈이 없으면 서로의 약간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연인끼리 그런 거를 충족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망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랑 낭비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되죠. 그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요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되고 적게 요구하는 사람은 적게 요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되죠. 물론 이제 연애가 이제 서로가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연애를 하면서 뭐 가령 데이트라던가 그런 약간 금전적인 것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서로가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은 그런 금전적인 대우를 못해서 서로 기분이 상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히려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보면 근데 돈 없이도 충분히 잘 만나고 다니기도 하고 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막 금전적으로 내가 이걸 뭘 더 해줘야 돼라는 그런 거는 굳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이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은 게 일단 연애라는 게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많이 제가 뭐 이럴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서로 좋아하면은 사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비싼 식당 가거나 이러면 당연히 좋기야 하겠지만 뭐 그게 꼭 엄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소소하게 좀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연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문제가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힘들 연애하는데 확실히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뭔가를 굳이 같이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뭐 연락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건 맞지만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로 그냥 끊기게 되는 관계라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돈독해지면. 네, 더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 실현의 과정 중 하나로 볼까요? 사실 연애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저 친구가 더 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저 친구가 돈을 좀 한테 더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는 네가 더 썼니 내가 더 썼니 계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결혼한다는 입장이 아닌 이상 연애를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더 쓸 수 있고 지금 우리 수준이 딱 요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좀 뭔가 찾아보면은 그게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연애라는 건 이제 서로가 좋아서 물론 하는 거지만 네. 연인 간에 서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함이고 네. 그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냥 없는 상태의 행복도 좋지만 네. 뭐 돈이 있으면 좀 더 좀 더 수준 높은 더 퀄리티가 좋은 데이트나 네. 아니면 서로 간의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더 행복해지는데 이게 맨날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돈이 없어지게 되면 서로의 기대치도 실망하게 되고 기대한 네. 것보다 뭐 못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러게 되면 감정 소모도 심해지면서 싸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그러면은 굳이 연애는 너무 힘든 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돈이 없는 연애는? 그거는 이제 사람들 각각마다의 그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낮추게 된다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싸우게 된다면 그거는 건강한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치가 돈에만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공감해주는 자세? 약간 들어주는 거?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돈으로 돈 때문에 그렇게 연애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 둘이 좋아해서 그 연애를 하는 거면 솔직히 돈으로 충족 안 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좀 더 많다면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이 멀어지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한 명이 돈이 필요해 연애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둘 다 돈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괜찮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